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SK 하이닉스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그동안 한동안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계속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다가 한동안 좀 뜸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6일, 오늘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50%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에 대한 사익성을 이유로 해서 70%를 우리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세계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토지주들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또는 용인도시공사 측하고 상당한 그런 알력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총 사업비 1조 8천억 중 보상비가 8천억. 이것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가 나서 보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향후 보상 관련에 대해서 보상금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니셜이 앞에 딱 나와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조성 예정지 토지 보상액을 평당 3.3 평방미터죠. 평당 평균 약 60만으로 책정한 것으로서 10월 6일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고능리, 그다음에 고당리, 중릉리, 이쪽에 130여만 평이 개발되는 그러한 부지의 항공 사진을 이렇게 딱 표시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5년 후가 되면은 상전벽해가 되는 아주 대규모의 130여만 평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보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좀 SK 하이닉스와 토지주들 간의 그런 보상 관계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의 항공 사진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산면 독성리, 중릉리, 고당리 1호는 현재 거래 가격이 평균 평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의 실거래가 되고 있어서 토지 보상이 이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라고 그러죠. 중토위가 제시한 70% 협의 매수 조건에 따라서 향후 SK 하이닉스 측은 애정지 이 130여만 평의 그 애정지 그 토지주들이죠. 토지주의 1,606명 중에 701명과 땅값 흥정을 벌여서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야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시 등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은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설립한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그래서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최근에 현수막을 용인시 원산면 주변 일대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무슨 현수막이었냐면은 추석 연휴에 분묘연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용인 이런 도시 일반 공업 주식회사 SK하이닉스죠. 거기에 연락을 주십사 하는 그런 현수막을 본 기억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용인시 등의 관계기관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설립한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용인SK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중토유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애정지 약 130여만 평에 8,055억 원을 매입했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냈는데 전체 사업비 1조 8천억 중에서 45%를 토지보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라든지 기타 유용비 등의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그 하이닉스 측이 산정한 토지 보상비를 평균 그 평당 평균 가격으로 산정해 보니 약 60만 원 선인데 실거래 가격 앞서서 말했다시피 100에서 300만 원 정도 거래되는 것을 그러면 60만 원의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 상당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원산면 일대의 주거지역은 평당 300만원, 임야와 논밭도 평당 100만원 안팎의 실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인위설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네요. 토지보상 전문가들은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아마 통째로 보상 늪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보상 담당 공무원의 한 사람은 대기업이 직접 하는 사업인데다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보상 기대 심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곳이 바로 용인시 원산면 일대인데 현재 실거래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 금액으로 도대체 어떻게 보상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시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자 용인 SK 하이닉스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산면 일대에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에 이렇게 네 개의 팹이라는 네 개의 공장과 그 다음에 지원시설 또는 배후시설이라든지 또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그런 산업단지 등을 표시해놓은 조감도가 지금 앞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두창 저수지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산업시설 용지 위에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5층 이하 아파트를 2,500채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와 또 단독주택 용지, 상업시설 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와 우리가 역력하게 구분을 좀 차이점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상 전문 기관 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같은 복잡한 사업은 토지 보상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대기업이 바로 대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반도체는 보상 전문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 토지 보상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체를 맡긴 후 산업단지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평택 고덕 신도시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 방식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는 협의 매수 비율을 치우고치 70%를 결정하고 삼성과 달리 아파트 포함된 SK 방식이 추진이 그게 문제가 지금 돼서 70%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 요거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대로 조성하려면
애정지 전체 면적 약 그 150만 평 중 70%에 달하는 약 90만 평 정도를 협의 매수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 자, 여기 새로운 100년의 시작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확정이라는 용인시의 포스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마냥, 자, 이게 바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 빨간선으로 그려져 있는 데가 용인 축구센터 정도로 우리가 가늠을 하면은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매수 비율을 사실상 최고치를 적용한 것인데, 현행법상 이 중요합니다. 민간개발 방식이라도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최저체인 50%만 협의 매수하고 나머지 50%는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민간개발 방식 중에서도 공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50%가 아닌 중토위에서는 얼마? 70%를 오늘 확정을 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 관계자는 중토위 그 심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 비율이 70%로 정해졌다고 하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민간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최대치로 보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토위 심사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 SK하이닉스는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주식이사 용인 일반 산업단지를 설립해서 토지 보상 계획을 신청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60만원 정도다. 그런 내용.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측 입장에서는 내심 최저체인 50%로 정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면서 사유재산 강제로 수용해야 할 만큼 공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부동산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가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또 내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공시지가라든지 상당한 또 가격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떻게 그 보상이 협의가 되어야 될지 앞으로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중앙토지심의 수용위원회에서 70%를 갖다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SK하이닉스 등은 아파트 단지와 반도체 공장이 포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주인 10명 중 70%니까 7명과 땅가 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측은 토지 보장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땅값 협상을 벌여야 할 토지가 무려 313만 평방미터에 달해서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그런 우리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측이 추산한 단지 조성 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비를 제외하고도 무려 1조 8천억이라면서 협의 보상 규모만 최소 1조 원이 넘을 텐데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니셜 나오면서, 자, 여기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SK하이닉스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한 아까 지도로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아까 삼성과 말씀드렸는데, 삼성은 법률에 정해진 보상 전문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맡겠다는 거, 요게 바로 SK하이닉스와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에 아파트 단독주택단지 상업시설 말고도 바로 반도체 공장 대규모적인 짓는 그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토위에서 오늘 70%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원산면 일대에, 여기 나온 이게 바로 가운데가 원산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30만 평 정도의 수용과
배후도시 후보지. 자, 이게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의 원삼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원삼 아이닉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이해하시는데 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평당, 원삼면 일대가 시세가 100에서 300만원 정도 가는데 평균 60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이 오늘 확정이 됐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가 제시한 70% 협의 매수 조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중은 애정토지주 1,006명 중 700명 정도가 땅값 흥정을 벌여서 계약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국가적인 이제 기간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우뚝 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들과 원만한 그러한 보상관계를 걸쳐서 하루빨리 이 보상 절차를 끝내고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될 것을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오늘 속보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0% 수용에 대한 합의라든지 동의 또는 계약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